안녕하십니까. 소우파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암행순찰 차량 있죠? 암행순찰 차량 관련해서, 우리가 궁금하잖아요. 남자라면 그런 자동차, 특히 이런 공공기관의 자동차, 군대 가면 무슨 장군이 무슨 차고, 무슨 차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진이 나와서 영상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딱 포착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암행순찰차, 얼마 전에 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된 게, 과연 제네시스 G70 암행순찰 차량이 있는 게 진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. 특히 이제 뒤에 경찰 그거 뭐라 그러죠? 사이렌이라고 하나요? 그 표시가 뒷창문 쪽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걸 실제 저게 암행순찰차다? 아니면 저게 그 실제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부착한 거다. 그래서 저런 거 부착한 애들 진짜 단속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, 오늘 여기 SBS TV를 보시면, 오늘 여러분들이 SBS 뉴스 한것 중에 중간에 나옵니다. 그 고속도로 암행 순찰, 그 다음 드론으로 이중 단속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, 그 중에 여기 다 같이 이제 뭐 추석 연휴에 보고를 한다라면서 아마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겠죠. 여기에서 잡혔어요. 그래서 결론부터 제네시스 G70 암행 순찰 차량이 있나라는 것은 네, 있습니다. 두 대가 있습니다. 한 대는 저게 검정색인지 쥐색인지 쥐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짙고 아마 검정 같아요. 그래서 검정색상이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은색이 한 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대가 제네시스 G70 암행 순찰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는 쥐색 뉴라이즈가 한 대, 두 대가 있고, 그 다음에는 이게 청색일까요? 옅은 짙은 검정색 쪽에 LF 소나타가 한대 있고, 그 다음에 은색 LF 소나타가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정색, 완전 검정색 LF 소나타가 한대 있습니다. 그래서 LF 소나타가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대가 있고, LF 소나타 여섯 대, 그 다음에 뉴라이즈 두 대, 그 다음에 G70 두 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심해야 될 게, 은색 혹은 G색 LF 소나타는 조심을 하십시오. 그리고, 그 다음 G70은 검정, 그 다음 은색, 그 다음에 뉴라이저는 쥐색 두 대, 뉴라이저는 쥐색 두 대. 그러니까 뉴라이저 쥐색이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거나 그러면 조심하십시오.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, 영상이 특이한 게, 그런 경찰들 뭐 행사 같은 거할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차량들 있잖아요. 근데 그 차량이 지금 영상 옆에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제네시스 G80이네요. G80. 그러니까 구형 제네시스가 아니고 신형 제네시스 G80으로 경찰 도색한 차량이 있네요. 아마 이 정도가 거의 경찰에서 행사용으로 쓰는 것 중에서는 아마 제일 좋은 차량이겠죠? 그래서 과연 제네시스 G70 암행 순찰 차량이 있나라는 건 있는 게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